찾았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무엇에게 그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선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래전에 험한 바위가 널려있는 해안선에 배가 침몰하기로 유명한 곳이 있었습니다. 많은 배들이 그곳에서 조난을 당하고 또 선원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씨만 구조면 바람만 불면 항상 거기에서는 조난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근에 살던 주민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일어나는 조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바위 틈에 조그마한 초막이라도 짓고 구명보드라도 준비를 해서 이런 구전 날씨에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기가 나쁘면 그들은 오히려 그 심한 파도를 바라보면서 해안가로 내려가서 초막을 짓고 구명보트를 가지고 오늘은 또 조난을 당한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번을 정해서 날씨가 나쁠 때마다 이 초막 같은 구명초소를 지키면서 희생적인 봉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인명을 살렸습니다. 때로는 겁에 질린 선원들이 지키고 있는 자원봉사장들을 보면서 참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참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피신을 하곤 했습니다. 이 몇몇 사람들의 봉사로 많은 배들이 또 많은 인명이 구조가 되었으므로 이 아름다운 소문이 옆 동네까지 또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명초소는 신문에도 나고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뜻있는 사람들이 나도 돕겠습니다 하면서 옆 동네에서부터 멀리서부터 날씨면 굳어지고 이렇게 스톰이 온다는 소리만 들으면 그 구명초소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구명초소에 자원봉사자들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구명보트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그 구명초소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구명초소가 방향이 바꾸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 가입된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면서 함께 친교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구명초소가 너무 초라해서 좀 넓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시설로 좀 더 좋은 장비로 이 구명초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금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집도 더 넓게, 더 편리하게 최신 장비를 가지게 된 참 이름난 구명초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구와 칩기들을 가지고 멋있게 장식을 해서 거기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회원도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변화하면서 모금운동을 하면서 처음에 초라한 그 초막과 같은 구명초소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그 동네에서는 이름난 명성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해안가로 오면 그 구명초소는 반드시 한 번씩 들려야 될 이런 명성지로 지도에도 표기되고 관광 지도에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구명초소의 회원들이 모여서 정성스럽게 가까운 이 아름다운 건물들은 모임의 장소로도 사용이 되고 때로는 휴양소로도 되고 또 복잡한 도시에서 스트레스를 피해서 거기에 와서 아름다운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파도를 감상하면서 지내는 곳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명초소는 클럽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희생적인 봉사, 또 그 놀라운 참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파도에 뛰어들었던 무용담들, 이것은 놓치기 아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름다운 구멍초소에 한 코너를 만들어서 과거에 목숨을 내걸고 봉사했던 사람들의 사진을 붙이고 또 그 당시에 철화했던 도구들을 구명도구들 또 아주 철한 보트들을 장식하는 전시관이 옆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구명초소에 구명하는 일, 목숨을 건지는 일은 이제는 벽에 붙은 사진으로 한쪽 구석에 나타난 전시관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나머지 몰려오는 사람들은 휴식을 위해서, 사교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보내는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원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난 휴양지가 되었고 안식처가 되어서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해지니까 돈을 많이 내지를 않으면 가입을 못하도록 회원비를 아주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멤버십을 가지면 사회의 유지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옛날에 쓰던 가구는 앤티크 퍼니처로 둔갑을 해서 그 멋있는 휴양소의 복도에마다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 집은 많은 변화를 했지만은 변화하지 않았던 게 있었습니다. 이름입니다. 이름은 여전히 구명초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명초소가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앤티크 퍼니처에 있었고 벽에 걸려있는 사진에 있었고 전시관에서만 그 구명초소의 역할을 감당했지 거기에 모여있는 회원들은 아무도 사람을 목숨을 구명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멤버십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들은 와서 골프 치기에 바빴고 체육관을 시설을 잘 이용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쉬고 가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뜻있는 사람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그 장소는 구명초소라는 이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지울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교회를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발전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아름다운 조직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존재하지만은 교회의 본질인 목숨을 구하는 일에 교회가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호에 남아있고 그것은 주보에 남아있고 발간하는 월간지에 남아있을 뿐이고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교회가 제공하는 그 본질을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험한 파도와 같이 표류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기관입니다. 구원처소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사교 집단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란 것은 언젠가 하면 2000년 전이 아니라 파도가 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기가 나빠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파도는 항상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거센 파도, 사람을 잡아먹는 파도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구명초소는 집이 초라하든 좋은 집이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초남당한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해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병도 따라서 발달하고 악도 발달하고 사탄도 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는 구원 사업을 해야 되고 지금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구원 사업에 대해서 그가 경험한 것을 고린도후서 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열한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하면서 그가 구원 사업에서 당한 어려움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막과 같은 구원 초소를 만들고 전환당한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거센 파도 속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의 무용담이었었고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도 죽어가는 경험을 했던 그런 경험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게 되더라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도 못하거나 안 하고 있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란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과장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타락이나 교회의 타락도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외면적인 힘을 자랑할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보다도 더 과장해서 내 힘을 과시하면서 인간이 타락하듯이 교회의 내실은 제쳐놓고 교회의 사명은 제쳐놓고 겉을 자랑하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몇 명이나 모이느냐, 어떤 예산을 갖고 있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타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인 구원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외부로 밖으로 그 교회의 강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이 작아서 예산이 없어서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예산이 많아지고 하고 싶은 일들 마음대로 하고 친교도 아주 멋있게 하고 매주 불고기 파티를 한다면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습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바란다면 교회의 회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무엇이냐 하는 방향을 잘못 잡는다면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형이라는 초대교회를 보십시다.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도 그가 한 기록은 적어도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느냐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도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 이후에 첫 300년 동안 교인들이 세운 교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를 교회 건물은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400년 이후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합니다. 성당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기독교가 점점 자라면서 성당이 아주 대성당으로 변하면서 기독교는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첫 300년 동안 교회가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렸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집이 얼마나 초라하냐, 얼마나 장비가 좋으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확인해야지만이 우리의 갈 길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의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어떤 사명이든 간에 이것은 바로 교회의 존재 의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교육을 하느냐,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장비가 얼마나 좋냐, 얼마나 나쁘냐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목수가 연장나무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수의 할 일은 칩을 짓는 일입니다. 연장을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클럽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영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초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경영과 비즈니스와 구명초소의 다른 점입니다. 구명초소는 사명감으로 하는 것이고 경영은 경영술로 하는 것입니다. 경영이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일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사업을 우리는 선교활동이라고 부르는데 경영에는 기획이 필요하지만은 선교활동에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헌신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돈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경영은 교회를 비즈니스같이 운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중부장로교회를 사교클럽으로 여러분들이 발전을 시키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투자를 많이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먹을 그 점심의 퀄리티를 높여야 됩니다. 메뉴를 더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먹고 즐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이 선교라면 구원사업이라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헌신입니다. 사명감입니다. 내 몸이, 내 삶이, 나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느냐 하는 데서부터 사람의 목숨을 우리는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선교라고 하면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바다 건너서 하는 선교를 우리는 해외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옆 동네에서 하는 선교는 지역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는 바다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선교는 대륙을 벗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선교는 우리 안방에도 가능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전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미션은 바로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TV 프로그램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한 선교. 그 영화에는 선교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없습니다. 교육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 미션을 선교로 번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은 불가능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그것이 바로 미션이고 그것을 교회에서는 선교라고 번역했습니다. 교회에 선교부가 따로 있고 또 교육부가 따로 있을 것이 아니라 선교는 교회 전체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바로 선교는 구원입니다. 선교의 본질은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며 또 사도 바울이 하다가 못다 해서 교회에 맡긴 그 사명,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못다 한 일들을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이것이 사명이요, 교회 사명이요. 이것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부르고 한국말로 선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선교를 하면 꼭 떠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선교를 하려면 돈부터 모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한 말과 같이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것은 때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장소도 말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선교할 자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선교할 자리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구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이 구원사업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지만은 그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들의 제자이고 지금까지 그 후계자가 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라, It's God's business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고상한 말로 신학자들은 미시오 데이 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미시오 데이, 라틴어로 미시오라는 말을 사명이고 그 다음 데이라는 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곧 교회의 선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란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교 사명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갑자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왜 천국이 나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바로 천국의 도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C.H. 다드 같은 목사님은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이미 실현이 됐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이 됐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세에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불러오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또 많은 예수님의 참 선교를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성경에 천국이라고도 쓰여 있고 하늘나라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전에 보면 바실레이아 대우라고 이렇게 제가 히랍으로 이렇게 고상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국 또는 통치라는 말입니다. 라틴어에서 데이라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듯이 여기서 데우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격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통치인데 우리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말하면 통치하심. 왜냐하면 동명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rule of God가 아니라 ruling of God.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전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진행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유에 나와 있듯이 겨자씨 비유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셔서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은 언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히 아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돼서 진행령으로 오늘날 이 땅에서 펼쳐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합니까? 갑자기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구원이기도 하지만은 사회의 구원이요 지구의 구원이요 모든 우주의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은 영적인 것만 다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영도 있지만은 육체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 없이 영만 있는 사람을 유령이라고 부릅니다. 육체만 있고 영이 없는 사람은 이건 시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시체도 원치 않으시고 유령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영과 육이 합해지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영과 육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수술도 해야 되고 병도 들고 그래서 죽게 됩니다. 죽으면 영이 육에서부터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여러분들은 육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더라도 영과 육이 함께 구원을 받아야지 영만 구원을 받았으면 남아있는 육체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영과 육은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영과 육이 함께 받는 것입니다. 영이 튼튼하면 육이 좀 약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교의 과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이요 세상의 구원이요 이 천지 만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구원 사업을 얼마나 잘 계속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를 칭찬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교 클럽으로 발전할 것이냐
아니면 구원처서로 남아있을 것이냐. 구원처서로 남아있으면 건물이나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교 클럽으로 교회를 운영하겠다면 우리는 경영술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 교회가 그 본질을 따라서 교회의 사명을, 선교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교인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구원사업이 번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도 기뻐합니다. 우리들은 교회만 기뻐할 일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이 기뻐할 일을 할 것입니까?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처서의 말은 심히도 초라하고 미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핵심 가치가 자라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본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사고 클럽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는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끄럽게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